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디카네이션. 미안하구나, 얘야.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한 게임은 아니란다. 에, 괜찮아요.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뭐지? 디카네이션은 성인적인 주제와 이미지가 돋보이는 심리 공포 게임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의 재량을 권장합니다. 이거 되게 무거운 내용인가 봐. 뭐지? 시작할 때부터 되게 이런 경고 메시지가 되게 진하게 오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디카네이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에 정식 출시한 공포 쭈꾸루 게임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불쾌하고 잔인하고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작분들 시청하시는 데에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한글 정발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괴하고 좀 특색이 있어 보이는 게임인 것 같아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한글 정발이 안 돼서 계속 그냥 눈여겨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 으익씨께서 한글 패치를 데모 버전만 진행을 해주셔서 일단 데모 버전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더 이제 데모를 해봤는데 너무 맛이 좋아! 그러면은 정식 버전으로 또 한글 패치를 진행해서 풀 버전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해봅시다. 디카네이션. 이게 메인이구나. 오케이. 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네이션. 스타트. 시작부터 벗고 있는데? 자네는 29이 맞지? 맞아요.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 정말 기뻐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다니. 누드 모델 중이네. 잠깐만, 소리가 너무 커. 운이 좋았다 치지. 운이 좋다고요? 때마침 카바레에서 당신을 찾았으니까. 그것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모든 게 무너진다뇨? 얼마 전에 날 위해 포즈를 취해주었던 첫 번째 소녀를 만났거든. 우리가 20살도 안 되던 시절이었지. 아, 파네트. 태양처럼 환하고 보티첼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남은 걸 보니 광대 분장을 한 쇠락한 괴물뿐이더라고. 좀 쉬어야겠어요. 온몸에 싸구려 액세서리를 걸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강하지 않고서는 역겹기 짝이 없었어. 액트 1, 무희. 4개월 뒤 글로리아의 아파트.
와, 모션 되게 디테일하게 했네. 이불은 깔끔하게, 아주 말끔하지.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네. 이게 뭐지? 아침 면상은 확실히 최악이네. 이 상호작용 되는 거는 눈 표시가 뜨는구나. 어? 누가 왔는데?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나 조이야! 글로리아의 꾸밀기. 예전에는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식료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돼버렸어. 아이, 뭐야? 어라, 안녕 자기. 어? 동성애인가 보다. 불안해?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조이, 나 새벽 2시에야 퇴근했어. 질문은 좀 자제해줘, 알겠지? 아, 미안. 그렇지만 뭐 약간 불안하긴 해. 어떤 모습일까 해서. 글쎄, 당연히 내 생각엔 너랑 똑같은 모습일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잖아. 다들 나에 대해 뭐라고 할까? 내게서 사람들은 뭘 보게 될까? 그리고 여대생들이 보고 반해서 다리가 확 풀려버릴까도? 내가 왜 네 말을 다 받아주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받아줘야지. 차 어서 준비해. 난 밖에서 기다릴게. 대화가 안 통하네. 좀 진지한 얘기 좀 하려는데 조이는 되게 계속 가볍게 받아치네요. 샤워. 나와. 아, 좌우로 이렇게 따따따따 해가지고 갈아입는 거야? 향수 뿌리고? 백조의 호수 1950년. 엄마는 최고의 발레리나셨어. 그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지. 그금이 너무 커요. 오디오 음악 여전히 큰데? 더 줄여. 더 줄여. 됐다. 오이, 이번 여름에 한 공연쇼야. 프랑스 혁명의 섹시한 해석을 얹어서 미국 관광객들은 마음에 들어했어. 배우인가 보지? 뭐죠? 지금 전화를 걸어 바이바이 밑에 안티에이징 컨실러의 최대 50% 할인을 절약하십시오.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매일 사용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뭔 소리죠? 입맛은 별로 없네. 나가볼까? 아, 조이에게 줄 파란색 상자를 잊을 뻔했네. 헉,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어서와 예쁘니. 결혼 반지인가? 택시 타고 갈까? 그래. 창문. 비가 오지 않길 바래. 가자. 뭐지 이거? 이곳에 사는 귀여운 노부인이 있어. 2층의 모든 주민들은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러. 너무 외로울 거야. 자식들이 절대 찾아오지 않잖아. 오고 있어? 주변 좀 둘러보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나? 이 남자는 1년 전에 이 건물로 이사왔어. 완전 소름 끼치네. 뭐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만뒀대. 준비되면 말해. 와, 근데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네. 다 내용이 달라요. 아유, 저 둘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우리 아파트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헉, 우리 부부인가? 나랑 희쁨인 줄.
남자가 같이 살자고 할 때 허락하지 말았어야지. 어? 애기 소리가. 애들 갖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애 안고 있는 걸 볼 때마다 행복해 보이긴 해. 만족스러워 보이고.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하니까 기분 좋아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년 동안 애 뒤치다꺼리 하느라 절대 버티지 못할걸? 정말 그런 걸까? 저 사람이 내 나이쯤에는 나이쯤 되면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겠지. 샴페인 있을까? 아침 10시에 말이지? 야, 벌써부터 주제가 불편해. 그냥 모든 대화 내용이 불편해. 와, 불편해. 상상해봐. 툴루즈 로트렉이랑 로딜리안이 사이에 내 동상이 있다니 너무 부담되지 않나? 긴장 풀어, 모나 글로리아. 굉장할 거야. 고등학교 미술 수업 이후에 처음 와보는 것 같네. 안녕하세요. 성인 한 명과 학생 한 명? 사실 저는 패트리스 동상의 모델이거든요. 혹시 메모 같은 건 없나요? 제 이름은 글로리아인데. 축하드려요, 글로리아 씨. 하지만 여기 그런 메모는 없네요. 아, 제가 생각했던 건... 어, 뭐야? 정말이에요? 3일 내내 그 남자 앞에서 벌거벗고 포즈를 취했다고요. 유명한 무용수란 말이에요. 그냥 들여보내줘요. 물론이죠. 입장료를 내시면요. 당신의 유명한 무용수 친구가 누구에게 몸을 보여주는 제 알 바 아니에요. 당신... 괜찮아, 저희 내가 살게. 괜찮은 게 아니야, 글로리아. 그 예술가 놈이 시간에 대한 보상도 안 해줬는데 최소한 표값이라도 대줬어야지. 헐! 아니, 무보수로 그렇게 모델을 서준 거였어? 저 여자도 참 희한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주점에서 만난 남자 아티스트의 전시 회인 거잖아. 여기가 지금 박물관 같은 그런 데인 거잖아. 전시관.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작품을 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표값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아티스트가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여기요. 이건 당신과 당신의 열정적인 친구 몫입니다. 편히 관람해주세요. 움직일 수 있고요. 부메랑 같아 보이네. 기부 상자다. 기부할까? 선택지가 있어? 기부해? 내 돈 아님. 많진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 저 여자 잘못이 아니야, 조이. 글로리아, 넌 민달팽이가 온몸을... 어? 온몸을 기어다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대부분 색상의 점, 과일 바구니 빛 여성, 의류 선택사항. 아, 그리고 이것은 유명한 팝 아트입니다. 큰 라비올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존댓말 하네. 이 전시회 포스터, 육신. 아, 육신에 관련된 주제구나. 미술 잡지, 1989년 9월. 여성 형태의 먹이. 와, 사람들 엄청 많이 왔었나봐. 상관없지.
주무시는데요? 어젯밤 신나게 놀았나봐. 블랙스완 손님일지도. 마지막 줄에 인상파 보러 왔는데 실망했다고 적혀있어.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건 완전 헛소리야. 블라블라블라. 변혁적인 여성과 남성들 치료? 예술 얘기는 왜 늘 이렇게나 거만할까? 그러게, 있어 보여야 하기 때문 아닐까? 존 에버레빌레 오피니아. 연못에 잠긴 여인이네. 저게 죽은 게 아니라면 날 완전히 속인 셈이겠지. 십자가형을 위한 습작. 끔찍한 생물이야. 눈먼 짐승 같아. 이런 불편한 이미지들이 내 아이의 내면을 내면을 깊이 자극하는 모양이지? 폴 메카시 화가 연도비상. 죄다 역겹네. 이런 걸 생각해내는 변태가 어딨어. 와, 내가 여기로 오니까 쟤도 따라오네? 신기하다. 빨간 장미, 진짜로 보일 정도로 너무 예쁜걸? 내 세법교수 닮았네? 완전 사이코야. 렘브란트, 튤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검은 로브에 하얀 깃을 단 남자들이 벌거벗은 시체를 둘러싸고 있어. 불쌍한 그 남자는 해부되고 있군. 조금만 빨리 진행해볼까? 내 화려한 황동상이 바로 여기 있겠지? 어, 저기 있다. 헤, 여기 있네. 동상이 된 글로리아가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어. 어, 그것도 딱 정중앙에. 어, 근데 뭐야? 뭐야, 잠깐, 뭐지? 저 남자가 날... 아니, 여기 관리하는 사람 없어? 와, 진짜요? 저희... 당신 생각에 이건 한 여자 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명의 여자 몸인 것 같아요? 박물관에 있는 벌거벗은 여자의 통계 내고 있거든요. 자네에게 있어 음부와 얼굴의 상대적 가치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지. 뭐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조이! 글로리아? 나 이제 가고 싶어. 에? 벌써? 먼저 네 동상 좀 보자. 신경쓰지 마, 별로니까. 가슴도 별로 없고. 가자. 너무 무례한데? 다시 가야지. 난 못해. 와, 근데 이거 방송 못하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충격적인데. 생방송으로는 못하겠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좀 불쾌하고 불편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지,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근데 네 동상은? 동상은 잊어버려. 진짜가 바로 여기 서 있잖아? 동상 보는 거 엄청 기대했잖아. 이제 와서 그냥 도망치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냥 내버려둬.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어. 잠깐,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아니, 그냥 좀 흥분했었어.
오늘 오후에 재밌는 거 하자, 너랑 나. 뭐 쇼핑이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우리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영화나 보자. 오늘은 안 돼, 글로. 논문 쓰느라 계속 고생해야 하거든. 아이고, 정작 필요할 때. 그러면 저녁에 수안해서 볼게. 괜찮지? 그래, 쇼 시작하기 전에 내 분장실로 와. 좋아, 이따 보자, 글로. 그러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하지. 뭐하러 이렇게 돌려 말해? 여자 주인공도 좀 이상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가? 이따 보자, 컵케이크. 뭐지 이거? 그게 너의 문제야. 너랑 했으면 모든 게 복잡해져. 난 그냥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랄 뿐인데 결국엔 언제나 기분을 망쳐버리더라. 안타깝네. 현재는 겁에 질려있고. 어 뭐야 이거. 조용히 하라고 꼬맹이. 책이나 봐. 어 가라앉혔어요. 환각인가봐. 환각을 가라앉혔나봐. 내가 연타해가지고. 그냥 잡생각을 떨쳐내는 그런 연출이었나봐.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밤 마지막 공연을 위해 블랙스완이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선보입니다. 매혹적이고 신비롭고 멋진 레이디 글로리아! 아, 나 무대에서 이렇게 춤추는 무힝인가 보다. 이거 안 누르면 어떻게 되지? 어, 다 물음표 한다.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약간 스트립쇼 하는 건가? 공연 놓쳤네. 미안, 요즘 일 때문에 바빴어. 어땠어? 관객들은 언제나처럼 열광했어. 오늘 아침 일 후에 모든 게 이런 게 좀 필요했지. 예술관 말이야? 그래, 입구에 있던 그 여자 완전 나쁜 년이었잖아. 아니 너 말이야 조이, 너 너무 냉담했어. 냉담이라니,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지. 뭘 해주든 말든 하지. 냉담했다고? 네가 먼저 가버리기로 했잖아.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같이 오후를 보내자고 했었는데 말했듯이 끝내야 할 중요한 논문이 있어서 그랬어. 그래, 논문 그것 때문이었겠지. 넌 어른스러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야? 투정? 여기서 애 같은 건 너지, 내가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네. 내가 바보 같았어. 바보 같긴 한데 좀 웃기네. 젠장 조이 나 응? 너 줄 게 있어. 이 타이밍에? 왜 그래? 받아봐, 물지 않으니까. 잠깐, 이 열쇠... 어, 반지가 아니네? 내 아파트 열쇠야. 네 원하는 대로 드나들 수 있게. 와우, 좀 놀랍네? 잘 썼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 대해 느끼는 것처럼 너도 우악 넘어가. 아, 글로리 아직 여기 있었군. 안녕하세요. 감독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지? 왜 여기 있나? 왜냐면 수업이 몇 시간 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갈 집이 없나?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가볼게요. 우리 같이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있잖아, 나 완전 지쳤거든. 할 일도 아직 엄청 남았고. 내일 전화할게. 내일? 그래, 내일 약속해. 글로리 글로리야, 오늘 밤 네 이름에 걸맞는 공연이었어. 고마워요 알도. 에너지가 넘쳤어. 그리고 안무 하나하나가 정확했지. 무슨 일이에요 알도? 칭찬으로 시작하면 늘 뭔가 있었잖아요. 뭐? 아니 전혀. 하. 다행이네요. 그래서? 글쎄. 작은 회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 1년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말이지. 소환에서의 10번째 해가 될 거야. 다른 날로 미룰 순 없을까요? 지금은 그냥 바지 입고 집에 가고 싶어요. 물론이지 글로리야. 물론이야. 서두를 건 없어. 고마워요 알도. 그게 내일 오후에 하는 게 어때? 빨리 끝내버리자. 알겠어요 사장님. 아 뭐지? 아 불안한데. 아, 아 불편해. 나 지금 언제든 끌 준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알타F4에 손을 얹혀놓고 있어요. 뭐야 꽃. 조이? 카드도 없네? 조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아마 카바레 단골이겠지. 아 카바레! 카바레구나. 카바레. 카바레에서 일하는구나. 움직일 수 있어요. 꽃다발? 너무 진부하네. 뭐야 깜짝이야. 글로리아야? 네 누구세요? 생 루이 씨를 대신해 전화드립니다. 생 루이요? 그러니까 생 루이 그룹 말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로랑 카르노예요. 저희 회장님이신 에르벨 생 루이님께서 기꺼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 저를 만나길 원하신다고요? 그분께선 당신의 공연을 보셨습니다. 두 번 이상은요. 생 루이 씨는 분명 당신의 가장 열렬한 팬이에요. 그리고 상당한 예술 후원자이시기도 하죠. 회화, 건축, 도시예술, 그리고 물론 춤 쪽에서도요. 그분이 보내신 꽃은 받으셨나요? 네, 받았어요. 지금 제 앞에 있어요. 그... 화려하네요. 좋습니다. 언제쯤 생 루이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술과 당신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해보죠.
그분이 친절하신 것 같긴 하지만 전 이미 사장님이 있어요. 그 감독님 말하는 거지? 꽤나 욕심 많은 분이시긴 하지만 전 블랙스완에서 행복해요.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제안드리는 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닙니다. 예술가로서의 당신 커리어의 새로운 도약이 될 거예요. 당신 마음에 드는 자신만의 쇼를 만들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상당한 예산과 완전한 창작의 자유를 누리면서요. 완전한 창작이라니. 그게 모든 예술가의 꿈 아닌가요? 물론 파리에서 공연도 하고 여러 유럽 수도에서도 할 거예요. 그리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도쿄에서도요. 전 항상 뉴욕에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브로드웨이를 걸으면서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지금 이미 한 90% 넘어간 것 같은데요? 언제쯤 생 루이 씨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드바스트 형? 사실 제 생각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역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알 수가 없군. 전 당신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술가가 아니에요. 어쨌든 저를... 잠깐만요, 글로리아. 저는 생 루이 씨께서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적어도 번호라도 받아가세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알겠어요. 당신이 회장님 뵙기 곤란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번호는 받을게요. 그리고 꽃은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멋진 서프라이즈였어요. 꽃 치우지도 않았네. 바로 잠들었어. 조이, 내가 너무 서둘러서 열쇠를 줬나봐. 좋아, 이틀이나 사흘 정도는... 아이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미스터 세인트 루이스 알도. 내가 가게에 관객들을 꽉꽉 채워주고 있어. 아니, 30% 인상이 말... 나! 화랑에 있던 그 남자. 난 왜 겁에 질렸던 걸까? 그냥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영아! 엄마. 밖에 앉아있기에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네. 그리고 결혼이니 커리어니 하는 쓸데없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완전 멋질 거야. 사람들이 날 보고 엉아! 그리고 왜 애가 없냐고 엉아! 영어가 나오고 나서 번역이 되니까. 이거 안 누르면 그냥 넘어가네? 지금 몇 시지? 그냥 잡생각하는 타임이었나봐. 잠들기 전에. 어? 뭐야? 어? 미술관을 다시 왔어. 포로 엎드린 몸 붉은 얼룩 꼭두각시 조이 강제로 끌려가는 여인. 상호작용 할 때 나오는 눈의 모습이 굉장히 징그러워졌어요. 여인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모습. 어? 비극적인 운명. 꼭두각시 머리. 주인. 여자의 육체. 내가 한때 이걸 자랑스러워했다니 믿기지 않아. 역겹네.
저 남자한테 희롱당하는 희롱당하고 망가지는 그 모습이야. 기분 나빠. 계속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상호작용 키 누르면. 이게 뭐지? 어? 소리 지르면 부서지네? 그림을 할 수 없어요. 어, 잡혔다. 아, 잠깐만, 잠깐만. 와, 씨, 기합으로 물리침. 너무 늦었어. 오, 오케이. 타이밍에 맞춰서. 뭐지? 오른쪽 길로 갔으면 다른 데로 빠지나? 아, 나 궁금한데. 어? 돌아갈 수가 없잖아? 어? 어디 갔어? 운이 좋았다 치지. 바로 터트려버리기? 깜짝이야, 씨. 방금 뭐야? 어? 저희! 잡을 것이. 살집이 너무나도 많. 어, 잡힘!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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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이게 뭐죠?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위로 가볼까? 뭐야? 아하! 탐폰 또 안 빠지는데?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야! 한 번만 기회를 무슨 기회? 꺼져 이씨! 저희! 글로리아 여기 있었구나. 널 찾고 있었어. 들어봐, 말해줄 게 있어. 아까 그 방에서 말이야, 어떤 남자가 날 희롱했어. 뭐라고? 그 남자가 너한테 뭘 한 거야? 아니, 이해를 못하는구나. 나한테 한 게 아니야. 내 동상한테 했어. 하지만 똑같았어, 조이. 맹세컨대 똑같았다고. 정확히 똑같았어. 아, 그렇구나. 전형적인 글로리아네.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모든 걸 과장해.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어? 뭐야 저거? 내가 하는 일? 아, 카바레! 그래서 글로리아? 동상은 만족하니? 그건 실물 그대로야. 그럼 기뻐해야지. 사람 덜 많을 때 가서 볼게.
묘한 기분이야. 왜 그런데? 글쎄, 이건 마치... 마치...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솔직히 네가 모델로 서기로 했다는 게 놀라웠단다. 넌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엄마, 조각상이란 모델이 아닌 조각가를 부각시키는 거야. 모두가 로댕은 기억하지만 턱을 주먹에 괴고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던 불쌍한 사람은 기억 못하지.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그거 생각하는 의자잖아. 근데 생각하는 의자의 모델은 모르잖아. 그리고 네 조각가가 모든 명예를 누리는 동안 넌 그 지저분한 카바레에서 엄마! 글로리아, 넌 무용수야. 네 몸이 바로 생계수단이지. 그걸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보이지만, 내 말 알지? 나도 그 기분 알아. 그래, 그래. 아, 생각하는 사람이냐? 생각하는 의자가 아니라 작품명이 지금 좀 잘 기억이 안 났어. 진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거야. 생각보다 빨리 말이야. 생각하는 의자는 유치원에서 봤는데. 아, 유치원에 그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나 봐요. 내가 경력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해? 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니, 얘야? 응,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 예술 관련으로. 또 다른 동상? 아니, 국제 공연이야. 내가 주도하는 걸로. 어머, 그렇구나. 그럼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데? 생루이재단에서. 생루이재단이라니. 그러니까 생루이 그룹 말이지? 맞아. 에르베 생루이는 상당한 예술 후원자니까. 그리고 내 열렬한 팬이기도 하고. 갑자기 허세 부리네? 제안 거절해놓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사람이 보내준 꽃을 봤어야 하는데. 엄청 컸다고.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어디서 접근했니? 어느 날 저녁 카바레 출구에서? 당연히 아니지. 칵테일 파티에서 만났어. 시선을 돌리네. 글로리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놀랍구나. 월드투어를 계획 중이야. 도쿄, 뉴욕! 에르베는 날 전적으로 믿고 있어. 어쨌든 그의 비서한테 다시 전화해봐야겠어. 최대한 빨리. 아니, 근데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제안만 거절했을 뿐이지 그쪽에서 나를 원했던 건 사실이니까. 알도 오디션 하는 거예요? 말 안 했잖아요. 글로리아, 스테파니가 말 안 했어? 말씀 안 하셨는걸요, 사장님. 알았어, 뭐. 잘 왔어. 지원자한테 잠깐 멈추라고 할까요? 아니야, 봐야 할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 저랑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글로리아, 들어봐. 넌 여기에서 제일 경험 많은 댄서야.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임금 인상을 받는 거예요? 하, 재밌네. 지금은 그게 요점이 아니야. 글로리아, 너를 블랙스완의 헤드코치로 만들고 싶어. 지금 뭐라고요? 설명해줄게. 내년엔 댄서를 5명에서 8명으로 아니면 10명까지 늘릴 거야. 새로 들어오는 애들, 아니 지금 애들도 훈련이 좀 필요해.
무대에서는 귀엽게 보이지만 실력이라며? 누레의 분문화에서 갓 나온 애들 수준은 아니라고나 할까. 그래서 너를 생각해서 넌 애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킬 수 있으니 저 이제 무대 앞에서 열심히 춤추고 계신 분 무안할 것 같은데 좀 멈추라고 하고 얘기 나누시죠. 알도 댄서 훈련시키는 건 엄청난 업무량이에요. 거기다 내 춤 연습까지 더 하려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더 하는 게 아니야 글로리아, 대신하는 거지.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 풀타임 헤드코치가 된다면 무대에서 죽어라 춤출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너도 이제 좀 쉬고 안정을 찾을 때가 됐어 글로리아. 전 벤치 앉고 싶지 않아요. 전 계속 무대에 서고 싶어요 알도. 이게 제 삶이에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리고 글로리아, 언젠가는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는 걸 알잖아. 9년째 무대에 서왔어. 허, 진짜 오래 서긴 했다. 와, 근데 저기 지금 무대에 있으신 분 진짜 뻘쭘할 텐데 최선을 다하고 있네. 천하도 안 보고 있는데. 전 아직 30도 안 됐어요 알도. 아, 그러면 아직 창창하지. 그럴수록 좋지. 댄서들과 가까운 힙한 헤드코치가 될 거야. 금방 다른 사람 관리하는 요령은 터득하겠지. 이해했나? 알도. 자자, 괜찮아. 제발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면 날 고맙게 여기게 될 거야, 알겠지? 갓 성인이 되자마자부터 계속 댄서 활동을 한 거구나. 아니 이게 처음에는 좀 너무 그 성적인 요소가 강해가지고 불쾌해서 꺼야 되나 했는데 또 이게 계속 보니까 재밌네 또. 어? 안에서 기다리지 그랬어. 내가 준 열쇠 있잖아. 응, 있어. 상자도 열어보지 않아. 너 뭐야? 열쇠 이야기만이 아니야 글로리아, 들어봐. 헐? 헤어지려고? 그래, 요즘 많이 들었거든. 우리 얘기야. 넌 누구나 바랄 수 있는 모든 걸 갖췄어. 언젠가 누군가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될 거야. 솔직히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너랑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 3개월! 겨우! 하지만 우린 여기서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있잖아. 좋은 시간 이상으로. 그런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이해. 그러니 제발 상자 가져가줘. 열쇠도. 정말 멋진 선물이었어. 아, 쟤는 이성으로 안 보고 그냥 친구로 봤구나. 내게 화를 내거나 슬퍼할 권리가 있어.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야. 화라니? 나? 내가 뭘 화를 내? 이 모든 것들, 내가 우리 사이를 끝내려는 거. 내가 어떻게 너에게 화를 낼 수 있겠어? 그럴 권리가 없는 걸. 사실 안심이 돼. 우린 너무 달라. 어디로도 가지 못했을 거야. 그렇겠지. 응. 어쨌든 가봐. 준비해야 할 수업이 있을 테니. 잘 지내 글로리아. 아, 사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진 않았나 보다.
아, 제일 무서워 지금. 아, 안 돼. 어머. 아, 좀 앞에서. 아, 앞에서 맞춰야 되네. 그니까, 이 캐릭터 바로 위에서 맞춰야 돼. 어, 계속 틀리는, 계속 틀리니까 애가 이상해졌어! 어머, 어머! 울어. 웃고 있던 얼굴이 녹아내리면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변했어요. 연출 미쳤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리아 트바스트입니다. 글로리아, 연락주셔서 기쁩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말 멋지게 지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싶어요. 생 루이씨의 제안. 쇼, 투어, 제게 원하는 모든 것들요 다 받아들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정말 멋진 소식이군요. 놀랍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글로리아. 서두르는 게 좋겠네요. 생 루이 씨와 회의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스케줄을 확인해 볼게요. 내일 아침 7시 30분 블루뉴숲 공원에서 뵙죠. 블루뉴숲이요? 아침 7시 반에요? 네. 생 루이 씨는 그곳의 새벽녘의 고요함을 좋아하시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완벽해요. 가는 길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잘 들으세요. 산책로 끝에 오른쪽으로 난 길이 있어요. 숲을 가로지르는 길이죠. 오, 오. 그 길로 가세요. 호숫가에 다다를 때까지 쭉 걸으세요. 생 루이 씨가 거기 계실 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 보이스피싱 막 이런 거 아니야? 납치? 나무도 이상한데? 많은 예술가들이 그곳을 그림으로 남겼고 또 노래했죠. 나무에 사람 얼굴이 있는디요?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생 루이 뭐야? 어머, 어머?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인형이야. 뭐야? 와, 야, 여기서 끊는다고? 야! 아니, 아! 아, 줄까요? 좀 더, 와, 씨. 와, 진짜, 개빡치게 하네. 와, 자, 딱 5분만 더 주지, 5분만, 5분만. 아아! 아, 5분만 더 줬으면, 아, 아, 이렇게 끝나는군요. 아, 그렇네요. 아, 근데 확실히 스토리가 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이게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되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와, 씨! 제일 재밌을 때 끝내, 이거? 어떡하지? 아, 근데 이거 확실히 컨텐츠로 못 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입부가 좀 너무 무거운 얘기여가지고. 그래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도입부 조금만 넘어가면은 저 여자 캐릭터의 좀 동기화가 돼서. 난 이 심리를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 저 어떻게 됐을까? 저기서. 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니, 우리끼리 해볼까? 근데 이게, 그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글 정발이 아니야. 한글 정발이면 그냥 우리끼리 생방송이라도 엔딩을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한글 패치를 맡겨야 돼요. 한글 패치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컨텐츠로도 활용을 못하는 걸, 한글 패치까지, 이제,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지. 와, 진짜 너무 아쉬운데. 아,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와, 진짜 딱 절정일 때 끊는 저 싸가지 없는 데모 봐, 진짜. 와, 진짜 레전드. 자, 디카네이션이었습니다. 이거는 19금을 걸고 유튜브에 풀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안 올리거나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고민이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카네이션 데모였습니다.